겨울국의 집간장. 영희 씨, 가끔은 너무 독창적이다. 짜장 콩나물. 혼나게 생겼어. 야,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빠한테 혼날 것 같지, 그지? 아빠 질색인데, 그지? 새콤하게 나. 어떡하지? 맛있어,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돼. 너무 혼나게 생겼어. 왜 이렇게 시끄러워? 간장을 잘못 넣었어요, 간장을.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검은 콩 갖고 간장을 만드셨는데, 간장은 맛있어요. 근데 너무 좀 검어요. 나 엄마 오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. 다시 끓이기엔 이미 늦었다. 식사 때 맞춰 들어온 연욱 씨. 다 했어? 들어온 거야? 응. 들어와봐, 아빠. 이거 메뉴 이름 맞춰봐. 혼나게 바로. 너 새콤하게 끓이면 혼나잖아. 딱 며칠 안 됐는데 아빠한테 혼났다. 큰일 났네. 그 보약이야, 보약. 이 사람아. 대학에서 과수학을 전공한 젊은 농부. 하지만 학교 밖 농사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. 근데 놀랬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좀 직시했죠, 그냥. 아, 이게 현실이구나. 그냥 뭐 이런 밝긴 하지만 쉽진 않다. 뭐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항상 말하는 게 농업은 좀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. 그 어떤 것보다도. 근데 정말 한 만큼 돌아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한 만큼. 근데 그만큼 하는 것도 어렵고. 그래도 사과밭에 거는 꿈은 크다.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사과 어떤 나무가 요즘 좋은지 자기 하고 싶은 나무는 어디 유목에서 좋은 나무를 살 수 있는지. 어제 살았네? 일한 만큼 되돌려주는 거짓 없는 땅. 그건 장인 장모님의 16년 귀농 인생만 봐도 알 수 있다. 오징어 먹물 편한 거 아니야? 맛있긴 한데요? 잘 때. 해물이 한 장이 맛있어서. 농사를 지으며 뒤늦게 불타오른 보근 씨의 향학열.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하고 억지로 알려줘서 배우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, 그죠? 아주 좋은 농가 일지도 어. 보니까 잘 썼더라고. 어. 내가 봤어, 이렇게 잘 썼어. 너무 대충대충 써갖고 뭐든지 맨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.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실수가 있어야만이 또 배우는 거예요. 성실한 농부의 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니 초보 농부 앞날이 훤하다. KBS